집에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도 심심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심심해 죽겠네. 어디 해수욕장을 가야 되나? 계곡을 가야 되나? 뭐 하지? 삼국이 삼촌 뭐예요? 어머, 얘들아, 안녕.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놀러 가? 헛바지로? 네! 나도 같이 놀아줄 거야? 네! 그럼 같이 놀아볼까? 네! 고! 네! 아이들과 함께 텃밭으로 놀러 간 좌선생.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그곳에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만큼 즐거운 일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우와, 텃밭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한경면의 한 농장. 주말 아침 농장을 찾은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추며 깻잎에 방울토마토까지 야무지게 따고 있었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막 뜯어도 돼? 이거 저희가 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심었다고? 네. 여기 선생님들이 심은 거 아니고? 네,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심고 물도 주고 해서 키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삼촌도 좀 따도 될까? 같이 해도 돼? 네, 삼촌도 같이 따요. 채소를 수확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사랑스러웠는데요. 혜민아. 네? 삼촌 닮았지? 해바라기. 너 닮았다. 와, 이게 좀 봤어요? 직접 다 한 거야? 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오, 여기 보니까 샐러리도 있고, 우와, 방울토마토 되게 예쁘다. 네. 우리 예쁘죠? 와,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깻잎도 있다. 깻잎도 우리가 직접 심으니까 뿌듯해요. 심고 바로 물 주고 몇 주 지나고 기둥도 달고 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잘 자랐어요. 이 기둥도 직접 달았어요? 네. 우리 저 선생님들이 단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과 같이 달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지난 봄부터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꽃과 채소들을 심고 가꿨는데요. 특별한 선생님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아이들이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치유농업사, 제주도 치유농업사 협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도 몸도 더 쑥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농장 일을 하면 되게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데 얘도 표정이 굉장히 달라요. 네. 이거를 다 직접 아이들이 했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갖고 왔나요? 주말마다 와서 가꾸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해서 오늘 수확하는 날이군요. 네, 팜파티 하는 날이에요. 팜파티. 요즘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작물을 기르면서 안정을 얻는 이른바 치유농업이 인기인데요. 치유농업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텃밭 수업 마지막 날.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작물들을 수확하고 직접 요리해 먹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수박 화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야, 얼마나 개구쟁이 아이들도 요리할 땐 집중력 최고였는데요. 수확의 기쁨과 함께 달콤한 성취감도 맛봤습니다. 이 꽃들도 아이들이 손수 심고 가꾼 것들인데요. 꽃은 키울 때뿐만 아니라 만질 때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샘솟는다고 하네요. 진짜 레몬향 나는데? 내가 레몬향 나는 꽃을 땄네. 이번엔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꽃을 누르고 찍고 참 재밌어 보이죠? 안녕.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꽃을 천에다가 물 들이는 거
하고 있어요. 꽃을 천에다가 물 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오, 네. 너무 이쁘고 너무 향긋하다. 텃밭에 와서 수업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키우고 물 주고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하율아. 네. 어, 오늘 수학 말고 평소에도 네. 수업을 많이 했죠? 네. 어떤 점들이 있었죠? 어떤 수업들이 있었죠? 어, 사람 얼굴을 그려서 꽃을 따가지고 머리카락에 만들어주는 것도 있었고 네. 과자에다가 참치 올려서 먹는 수업도 있었어요. 어,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은 전문 치유농업사와 함께 작물의 한 사리도 직접 경험해보고 농장의 자원들을 이용해 놀이 수업을 하면서 생태 감수성도 쑥쑥 키워갔는데요. 이런 치유농업 활동들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폭력성 감소와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텃밭 수업을 통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또 선수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벌레를 보거나 뭐를 봤을 때 비속어 좀 많았습니다. 비속어. 네, 비속어들이 네. 많았는데 근데 이게 점점 해기가 진행을 되면서 좀 비속어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치유농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아이들의 뭐 표정 변화라든지 아이들의 뭐 행동 변화라든지 그런 게 보이나요? 확실히 눈에 띄어요. 왠지 저희가 지금 아침부터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밝아요. 항상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식물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맥파 측정기를 활용해서 텃밭 활동 전후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렇게 측정을 하는군요, 스트레스를.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어, 우리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트레스 검사를 저희가 처음에 검사하고 그다음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사회적 문제들이 영향력이 끼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전에 처음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식물을 키우며 공감 능력도 키워주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도 돕는 치유 농업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져 보였는데요. 치유 농업사 굉장히 생소한데 치유 농업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유 농업사는 그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나 그 노인 대상자 여러 대상자들의 그 심리 인지 사회적인 그런 치유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치매 인지증을 가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14분 치유 농업사들의 농장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록 식물은 바라보기만 해도 뇌파를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초록의 자연과 함께 활동하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촌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